자살 시도자와 자살 충동자, 그리고 자살자 유가족을 위해 자신의 집 한 공간을 내놓은 이가 있습니다.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이들의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지기 위해 함께 울며 보듬어주는 정진 씨를 만나봤습니다. 정효임 기자입니다. 높은 벽과 큰 대문들로 이어진 주택 한가운데 담이 낮고 대문이 열린 하얀 2층 집이 눈에 들어옵니다. 고즈넉한 소나무에 눌려 눈부신 햇살이 내리쬐고 있는 이 집은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고 살아야 할 의지를 잃어버린 이들을 위한 쉼터입니다. 혼자서 자살을 고민하지 말고 함께 아파하고 생각하자며 자신의 집 한 공간을 위드하우스라는 이름으로 내놓은 이가 있습니다. 바로 서대문 장로교회 권사인 정진 씨입니다. 위드하우스의 쉼터장이기도 한 그녀는 오늘도 전화기를 부여잡고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어온 이들에게 생명이 왜 존귀한지 들려주고 몇 번 쉼터를 찾아와 상담을 받은 이들에게는 먼저 안부 전화를 걸어 다시 한번 용기를 건넵니다. 이겨내는데 내가 손해보는 방법으로 이겨내지 말고 내가 날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방법, 내가 나를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겨내보자고. 3년 동안 위드하우스를 거쳐간 이들은 50여 명 정도. 정진 쉼터장은 생의 끝을 고민할 정도로 저마다 아픈 상처를 갖고 있는 이들과 생활하며 감사와 용서, 그리고 사랑을 알려줬습니다. 57년 동안 자신이 하나님을 통해 깨달은 것이 사랑과 감사, 그리고 용서였기에 이를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한다와 용서한다가 딱 되고 나면 나머지 하나 우리 입에서 자주 나올 수 있는 단어가 감사하다는 것 같아요. 자살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다 시작하게 된 위드하우스. 운영에 어려움이 많지만 이곳을 찾은 이들 중 아직 한 명도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아 감사할 뿐입니다. 아직도 정신과 약을 먹는 중이지만 평화로워. 그래서 매일 이 명상하는 시간에 딱 나오는 말이 감사합니다. 평화롭습니다. 즐겁습니다. 어떨 땐 막 행복합니다까지. 순간순간이 고비인 이들을 위해 기도를 놓지 않는 정진 쉼터장. 그녀의 섬김으로 소중한 생명들이 삶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정효임입니다.